저는 7살 아이 엄마, 그리고 화장품과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받은 질문은 기름과 물은 왜 섞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화학에서는 물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극성, 하나는 비극성이라고 해요. 모든 물질은요, 자기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개별적인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화학에서도 물질들마다 캐릭터가 존재를 한답니다. 요 성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게 바로 극성과 비극성이에요. 그래서 비극성은 비극성 친구들끼리 친하고요. 극성은 극성 친구들끼리 친해요. 극성과 비극성 친구들은 마치 시계바늘이 정반대로 가 있는 것처럼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는 절대로 친해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준 물은요, 극성 친구들에 속하고요. 기름은 비극성 친구들에게 속해요. 즉, 둘은 서로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 친구들이라 섞이지를 못하는 거랍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또 다른 질문이 기름은 왜 물에 뜨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화학 물질들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격이 두 가지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친구들 외에도 각자 개별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모든 물질은 다 몸무게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주스, 그리고 간장, 뭐 물, 네, 이 친구들은 다 각자 무게가 다르답니다. 몸무게가 다 다른 거예요. 내 몸무게랑 친구 몸무게가 다른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몸무게에 따라서 가라앉는 친구, 위에 뜨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기름은 물보다 훨씬 몸무게가 가벼운 친구예요. 물이 기름보다는 무거운 친구랍니다. 그러다 보니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좀 더 몸무게가 가벼운 기름이 물에 업히듯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 답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